야, 누나 우현승 소울이다. 선물이야, 선물 있어. 너덕분이라고 해야지. 일단 해봐. 네. 어? 하나, 둘, 셋! 영어 왜 없어?
감사합니다. 자, 일단 시즌 4는 일단은 좀 굉장히 만족스럽고요. 일단 무사사구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큰 의미를 두고 싶고, 그리고 8이닝이라는 이닝을 처음 던져봤는데 던져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네. 사실 아쉬울 수도 있는데 만족하고요. 다음에 또 완봉승이라는 목표가 생긴 것 같아서 또 그걸 목표 삼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전력 분석 형들이랑 지은 선배님이랑 좀 공격적으로 가자. 맞다라 초구에 맞다라는 생각으로 좀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네. 더 스트라이크를 많이 던지려고 노력했고, 그리고 던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몸 쪽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먹혔던 것 같아요. 근데 1점을 준다고 생각하고 피싱을 했는데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몸 쪽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이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기분 너무 좋았어요. 사실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고요.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야구장 더 많이 찾아오시면 더 좋은 피싱으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스. 네, 감사합니다. 일단 좀 요즘에 타격감이 괜찮긴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3안타 쳐가지고 그 저희 팀 이제 연승에 이어갈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. 계속 이제 요즘에 컨디션이 좀 좋아가지고요. 좀 적극적으로 제가 치려고 하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. 연습할 때부터 지금 컨디션도 오늘 좋았고요. 그리고 뭐 배팅 칠 때도 되게 느낌도 괜찮았고, 그래서 그 감을 좀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또 잘나고 계시네요.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. 저는 항상 타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. 뭐 근데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뒤에 이제 시안이랑 뭐 은성이 형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한테 좀 더 이제 승부가 들어오는 느낌은 있어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제요? 어제 고기 먹었어요, 저는. 네. 그런 것 같아요. 되게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. 네. 현빈이가 안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. 현빈이가 안 챙겼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충전시키고 깜빡하고 안 가져왔대요. 포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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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할까요? 일단 창원까지 이제 먼 길 응원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지금 분위기 좋게 지금 연승도 이어가고 좋은 경기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